유학을 콘텐츠로 하는 포럼을 안동시에서는 이미 개최하고 있고, 영주시는 올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럼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가 개최하고 있는 인문가치 포럼은 유학의 도덕적 가치를 오늘날 재조명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올해 6회째 열릴 예정입니다. 영주시도 오는 9월 제1회 세계 인성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인성포럼 역시 유학을 통해 현대사회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고 행복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포럼의 내용 역시 국내외 석학의 기조광연과 주제 발표, 특별광연 등이 세션별로 진행되고 관련 토론과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비슷합니다. 안동과 영주시는 서운과 산사가 동시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는 가 하면 유학적 콘텐츠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경제적 관계보다 상생의 관계로 통합해 발굴해 간다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포럼을 통합 개최한다면 예상과 내용 면에서 풍격 있고 제대로 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이런 지방 특히 이제 이 유... 하고는 앞으로 뭐 충분히 이제 같이 이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제 1회째 세계인성 포럼을 하니까 그 내용과 또 상황을 추이를 어, 보아가면서 어,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어, 협력하고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과 영주시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포럼을 비롯한 공연 교육 등 각종 행사도 공동 개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유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부문의 공동개체는 지역의 브랜드 홍보와 관광객 유치까지 윈윈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어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